아, 뭔가 좀 싸합니다. 빚못 갚는 사람도 올해만 11만 명이 넘었다. 가계부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오늘. 가계부채 얘기 나오게 되는 게 배경이 기준금리 때문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까지 여러분들하고 좀 깊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쉽게 들어보지 못할 만한 그런 내용들로 준비를 했으니까 같이 집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빅컷을 했습니다. 빅컷. 빅컷이 뭐냐면 0.25%가 기준금리를 변경하는 최소단이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금리를 최근에 한 3년 동안 계속 올리기만 했다가 물가가 안정되는 걸 확인하고 기준금리를 다시 좀 내려보겠다. 왜냐면 물가가 안정된다는 건 경기가 서서히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드디어 내렸는데 세상에나 0.25%가 아니고 0.5%를 한 방에 내린 거예요. 그래서 빅컷입니다. 9월에 했습니다. 지난달에. 자, 그러니까 바로 이런 뉴스들이 쏟아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10월에 할까, 11월에 할까, 막 이런 거. 우리나라도 할 거다 이거죠. 압박이 커진 거예요. 한국은행 입장에서. 왜? 이런 주장이 양쪽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는 내수를 살려야 된다. 한쪽에서는 집값 안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어느 한쪽이 금리를 내리고 어느 한쪽은 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한 근거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첫 번째, 내수를 살려야 된다. 내수 장기 침체와 자영업 붕괴가 심각하답니다. 근데 정말 저도 느끼는 게 임장을 다니는 거주용부동산 투자자들은 경기가 체감이 되거든요. 대로변에 임대에 붙어있는 공실 상가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최근에 진짜 자영업이 안 좋구나 때문에 내수를 살려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또 영끌이 여전하다.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감소폭이 5%밖에 안 된다. 9월 달에 대출 규제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감소가 5%밖에 안 되니 여전히 가계부채가 심해요. 기준금리 인하했다가 이거 담보대출 펑 하고 터져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자, 이 상황이 되니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 은행장들을 또 불러 모으셨어요. 오늘은 좀 제가 자제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안정을 좀 당부를 하셨습니다.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압박이 있는데 가계부채 때문에 못하고 있으니까 가계부채 좀잘좀 해주십시오. 예, 아시겠죠? 그리고 또 새로운 등장인물이 등장했네요. 항상 금융감독원장님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금융위원장님이 또 등판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가계부채 다시 증가하면 추가 대책 과감하게 시행하겠습니다. 9월 말일날 서울중구은행에 관해서 아 이것도 안할 수가 없네. KB? 네. 신한? 네. 농협? 네. 아, 농협. 저는 금감원장님은 모르겠지만 저는 농협 좋아합니다. 네. 그럼 농협 표적이 살짝 밝아지고요. 하나? 네. 우리? 우리한테 우리 안 와요, 또. 우리 문 열어들어서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담보대출 그거 3배나 해가지고 목표 대비 3배나 해가지고 드시니까 그렇게 몸이 무거워지는 거 아니에요. 요즘 신수가 훤해지셨네. 또 이제 타박을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은행이 올해 본인들의 담보대출 목표 대비 거의 2배, 3배에 가까운 실적을 이미 챙겨놨어요. 모아놓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금감원장님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야단쳐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죠? 근데 이분들은 저 금융위원장님 캐릭터를 모르니까 잔뜩 이제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은행들이. 아, 예.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께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뭔가 제가 다른 짓을 할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쉽게 이자 장사 하시는 것 같은데 이자 장사 말고 제발 다른 것좀 개발 좀 하세요. 맨날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그냥 돈 버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은행들이 사회적 책임이 있죠.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와요. KB, 신한, 뭐 하나, 우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우리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글쎄. KB나 저기 신한 저 대장들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KB 신한 너네 어떻게 할 거야? 뭘 어떻게 해? 이제 자율이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보고 자율적으로 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 금리 또 올리려고. 아, 또 올린다고? 응. 이제 대출도 못 해주잖아. 그러니까 금리 올릴 수 있을 때 팍팍 올려야지 하면서 지난주에 또 올렸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상황이. 자, 이해되셨죠? 정리를 해보면 9월에 미국 기준금리는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겼고요.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근거는 내수 경기가 침체가 돼 있다는 거.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신규 취업자 중에 자영업 취업자가 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0% 미만으로 떨어졌답니다. 자영업이 완전히 지금 고사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금리 인하를 연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근거는 오늘의 메인 주제. 가계부채 규모가 너무 크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가계부채 규모가 어디서 왔다? 상반기에 부동산 상승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너무 급격하게 느니까 가계부채가 갑자기 막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면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이걸로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의 경과가 어땠냐면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가장 주된 원인인 주택담보대출부터 잡자! 담보대출 총량 규제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주택담보대출 해주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난달부터 최근 한 달 사이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9월 들어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하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면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실제로. 그래도 은행님들 가계부채 관리 좀 잘해주세요. 이 얘기는 뭐냐? 속마음은 저 금리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내릴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이겁니다. 그리고 금융위원장님이 이제 뒤늦게 큰형님이거든요. 금감원장님보다 금융위원장님이 더 형입니다. 금융위원장님이 이제 작은 동생이 막 앞에서 칼춤 한번 추고 나서 싹 은행들이 조용해졌을 때쓱 나와가지고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여러분들 적당히 합시다. 아시겠죠? 허허 이렇게 하고 넘어간 겁니다.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기사 하나 보면 막 우리나라 금방 가계부채 때문에 막 나라 망할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냉정한 시각으로 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나라 정부가 가진 가계부채에 대한 관점과 현황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가계부채를 관리해 나가는 주체는 정부고요. 가계부채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고, 관리하고자 할 때의 목표치는 어떤가,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정부가 앞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것과 별개로 안정적이라고 판단할지, 불안하다고 판단할지, 이걸 결정을 할 거고요. 그게 결정이 돼야 금리를 내릴지, 아니면 금리를 동결할지가 결정이 될 거고요. 그게 결정이 돼야 금리의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지 안 줄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읽는 기사는요, 대부분 되게 자극적이고 어떤 한 부분만 보여주는 기사거든요. 그래서 이걸 큰 그림을 볼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관리 기준과 목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2024년 7월 기사입니다. 최근 기사죠?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내에서 관리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가계부채가 전주 대비, 전월 대비 몇 조가 늘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부는 가계부채의 증가율이 명목 GDP의 증가율 안에만 있으면 괜찮아요 라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일단 이걸 아셔야 돼요. 먼저.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극적이고 무의미한 기사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기준이고요.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뭐냐면 부채는 가계부채만 있는 게 아니죠? 기업 부채와 정부 부채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다 합쳤을 때그 나라의 부채 총계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와 선진국 평균 GDP 대비 모든 부채의 비율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선진국 평균보다 낮은 편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첫 번째로 놀라운 점이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21년 4분기 코로나 터지고 초창기 때 이때는 차이가 40% 이상이 났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좁혀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부채 관련해서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읽는 일반적으로 접하시는 신문기사 같은 것처럼 나라가 뭐 망할 것 같고 막 이렇게 공포를 조장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금융당국은 그러므로 GDP 성장률을 추월하지만 않는다면 그 정도 수준의 가계부채 증가는 용인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가계부채가 얼마가 늘어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GDP가 성장하는, GDP가 증가하는 것보다만 천천히 늘어나면 되는구나. 그 얘기는 뭐냐? 이런 상황이 확인이 되면 금리를 인하할 거란 말입니다. 이 말은. 한국은행에서 정하는 대한민국 기준금리는 GDP 성장률 내에서의 가계부채 증가가 확인이 되면 금리를 내릴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냐? 현황이죠.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을까? 2024년 6월 말 기준이고요. 통계가 나온 대한민국 가계부채 현황입니다. 대한민국의 가계 신용을 GDP로 비교해 본 거예요. 이거 제가 직접 그린 겁니다. 자료 출처는 한국은행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가계부채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써있냐면 가계신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계신용은 가계부채보다 약간 큰 개념인데 가계부채는 말 그대로 빚이고요. 가계신용은 가계부채 플러스 외상값입니다. 어쨌든 갚아야 되는 건 똑같은 겁니다. 단위는 조단이고요. 파란색이 가계신용입니다. 주황색이 대한민국 GDP입니다. 2002년에는 그리고 여기 보면 초록색 꺾은선 그래프가 있는데 파란색을 빨간색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70%가 조금 안 됐다가 이때는 보면 오히려 비율이 낮아지죠? 그러면 정부의 스탠스를 놓고 2002년, 3년, 4년을 평가해 볼까요?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 이때는 가계부채 관리가 잘된 건가요? 안된 건가요? GDP 대비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잘된 거죠? 근데 가계부채는 어떻게 되죠? 늘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GDP보다 빨리 늘어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모든 콘텐츠 기사들은 가계부채가 조금 늘어나면 나라 망할 것처럼 얘기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적절한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걸 두려워하게 만들고요. 적절한 레버리지를 쓰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본주의에서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깨어 있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그걸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파란색 막대 그래프만 보시면 돼요. 가계 신용이 어떻게 되죠? 쭉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신기하네요. 2021년에 어떻게 됐죠? 이후로 올라가는 속도가 확 둔화됐죠. 대한민국 GDP 어떻게 됩니까?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까 제가 특이점을 말씀드렸는데 파란색 이 비율, 이 비율은 올라가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2004년 이후로 어떻게 되죠? 계속 올라가요. 자, 이거는 안 좋은 겁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가 더 빨리 늘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2021년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이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이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2002년부터 2024년 최근까지 까만색 이 화살표는 전체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때 파란색 숫자는 가계 신용의 연평균 증가율입니다. 빨간색, 주황색 숫자는 대한민국 GDP의 연평균 증가율입니다. 즉, 2002년부터 2023년 말까지 가계 신용은 연평균 7% 가까이 늘었고요. GDP는 5.3% 가까이 늘었어요.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지금 GDP보다 가계 신용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올라와 있죠. 이렇게. 최근 10년을 볼까요? 2013년부터 2023년까지는 가계 신용이 6.3% 증가를 했고요. 매년 대한민국 GDP는 4.3% 증가했습니다.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겁니다. 최근 3년을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가계 신용 증가율은 연평균 2.9%였습니다. 대한민국 GDP는 5.3% 증가했습니다. 연평균.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최근 3년간 좋은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다는 거죠. 이게 객관적 지표예요. 물론 이게 지금 다 괜찮다는 아닙니다. 나온 숫자만 보여드린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문제 핵심은 GDP는 점점 적게 느는데 빚은 점점 빨리 는다는 게 문제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볼게요. 최근 21년간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GDP 증가 속도보다 컸습니다. 요거요, 요거. 6.9, 5.3. 이거 문제냐? 문제입니다. 최근 10년간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GDP 증가 속도보다 컸느냐? 컸어요. 문제입니다. 최근 3년간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그런데 GDP 증가 속도보다 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써놨죠? 이게 문제야? 라고 써놓은 겁니다.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은데? 기준금리 내리면 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쩔쩔매는 느낌을 줄까? 그 이유는 뭐냐? 올해 들어서 갑자기 너무 느는 겁니다. 막상 금리 인하를 할 시점이 됐는데 가계대출이 갑자기 너무 느는 거예요. 잘 관리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왜 그런 거야? 그놈의 주택담보대출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 되는 거죠. 5대 은행의 주택담보 신규 취급액을 봤어요. 하도 제가 불러가지고 너무 익숙합니다. 국민신한 하나, 우리동역, 이 독수리 오영재, 은행 오영재, 5대 은행이라고 해서 여기가 가장 규모가 크거든요. 우리나라 금융기관 중에. 주담대 대출이 얼마나 실행이 됐나를 봤더니 8월 달에 11조가 실행이 됐고요. 한 달 동안. 9월 26일까지 7조가 실행이 됐습니다. 이거 준 거 아니에요 하는데 이 기자님은 연휴를 빼고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날 기준으로 평균 얼마 안 줄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셨나 봐요. 자, 상황이 이러니까 가계대출이 너무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서 금리 인하를 할까 말까 너무 고민이 된다 이겁니다. 지금 상황이. 우리나라에 주택담보대출 받을 수 있는 데가 국민신한 하나 우리 농협만 있나요? 아니죠? SC제일은행도 있고 기업은행도 있고 뭐 지방은행들 보험사도 있잖아요. 그런 데를 빼고 5대 은행만 8월 한 달간 11조가 늘었대요. 자, 그럼 이 페이스라면 1년이면 계산이 안 되네? 한 130조 되겠네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그 최근 20년간 차트를 보면 2020년에 가계대출이 가장 큰 폭으로 거의 늘었거든요. 근데 그때 1년 동안 133조 늘었어요. 지금 신기록 쓸 기세라 이겁니다. 최근 상반기가.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이래서 3년 가계부채 괜찮았는데도 금리 인하하기가 겁난다는 거야 라는 겁니다. 앞으로 금리는 어떻게 될까? 여기서부터 금리와 부동산 얘기를 말씀드려볼게요. 제목에 적었습니다. 금리 인하는 시기의 문제이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다. 금리는 할 거라는 겁니다. 그걸 언제 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9월 들어서 거래가 많이 줄었습니다. 9월 거래는 10월 말에 마감이 돼요. 왜냐면 거래하고 나서 30일 내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9월 마지막 거래인 9월 30일 거래는 10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10월 지금 3일이니까 라이브 방송의 기준으로 27일이 남아있죠?
근데 그냥 산술적으로 2배, 3배라고 하더라도 9월 달 대비해서 딱 절반만 됐다고 하면 지금 1000건이니까 2000건 정도밖에 안 될 거고요. 많아도 3000건 정도 되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7월 거래가 8800건이었고 8월 거래가 9000건이었고요. 그리고 은행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제가 은행들 나가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야, 자율이잖아. 그냥 금리 올리자. 이거 하자고 했잖아요. 진짜 금리를 다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엊그제부터.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거래량은 감소하고요. 대출 환경은 악화됩니다. 이미 자기들 대출 목표 다 해놨기 때문에 금리만 올리는 겁니다. 그냥. 대출 환경은 개인들 입장에서 악화됐어요.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담보대출 상승폭이 어떻게 될까요? 줄겠죠. 담보대출 상승폭이 줄면 상반기보다 가계신용의 증가 속도가 낮아지겠죠. 자, 근데 정부의 목표는 뭐라고요? 명목 GDP 증가보다 가계부채 증가가 아래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럼 이 목표에 부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금리 인하의 명분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국은행의 존재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한국은행은 태어나자마자 돌잡이 상에 두 개가 있어. 모자블레가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둘 다 잡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물가, 하나는 경기입니다.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최우선 과제고요. 물가가 안정되었다는 전제하에 두 번째 역할이 경기가 심하게 과열되거나 심하게 침체하지 않게 하는 게 한국은행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한국은행은 부동산의 곁다리일 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런데 지난달 물가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오랜만에 2%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그러니까 물가는 끝났어요. 이제 안정이 됐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에 남아있는 건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거거든요. 이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명분 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리라고 판단되면 금리 인하를 반드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이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건 뇌피셜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현재 상황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낮아질 겁니다. 지금 9월에 주택담보대출이 별로 줄지 않는 이유는 7월, 8월에 계약한 거래건들의 주택담보대출 실행을 9월에 하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사람들이 줄어들 거란 얘기고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에서 가장 큰 요인을 차지했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전반적인 증가 속도는 낮아질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은행은 국가 단위의 가계대출 관리 따위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은행은 사기업이고요. 은행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입니다. 대한민국 가계부채 큰일 났어요. 동참해주세요 했을 때 예, 저희가 나라를 살려야겠죠 하면서 동참하는 집단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은행은. 근데 이걸 욕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대한민국 가계부채보다는 내 가계부채 관심이 더 많으시잖아요. 그죠? 올해까지는 대출 확대를 자제하면서 금리 인상만 해서 이익을 남길 거예요. 그런데 내년이 되잖아요. 은행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제 4분기 됐구만. 본부장들 오라고 하게. 아, 예, 알겠습니다. 행장님. 근데 행장님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으시죠? 오늘 또 불려 들어가서 욕먹었네. 금감원에. 내 심기 건들지 말고 빨리 사업부 본부장들 다 들어오라고 하게. 안녕하십니까. 저 대출 부문장 김케이비입니다. 올해 실적이 어떻죠? 아, 예, 올해는 일단 배가 부릅니다. 주택담보대출 힘입어서 초과 달성을 했고요. 지금 자율로 맡겨지고 나서 금리도 야금야금 올리면서 저희가 이익도 극대화하는데 지금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부문장님 재계약 한번 하셔야겠군요.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10월인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저 이제 밑밥을 까는 거예요. 본부장님이. 그런데 저 행장님. 네, 내년에 정부에서 규제가 심해가지고 담보대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은행장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 그렇죠. 이해합니다. 이럴까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네? 규제 있다고 그러면 담보대출 안 합니까? 지금 그 담보대출에서 나오는 지금 이익이 얼만데? 내년에는 일단 3개월은 숨죽여서 지켜보시고요. 내년 되면 어떻게 하면 담보대출 잘 해가지고 또 이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을지 고민 많이 해오십시오. 안 그럼 재개가 없습니다. 어휴. 이렇게 하고 딱 끝나는 거죠.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런 일들이 각 은행마다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가끔 댓글에서 너나이님 저런 거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예, 저 옛날에 금융권 재직자였잖아요. 지금 10월 되면 4분기 되면 지금 여기 이거 보고 계신 은행, 보험사, 증권사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예, 업무적으로 많이 힘드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년에는 새로운 목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목표가 나오면요. 은행은 목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적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막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출을 막는 거를 다시 풀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자율로 맡겨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대출 규제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예의주시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세 번째, 관심 없어요 부동산에. 한국은행은 자기들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걸 자꾸 언급을 하는 거지, 부동산 정책처가 아니라 이겁니다. 부동산 정책처는 국토교통부예요. 한국은행은 물가랑 경기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GDP 대비 낮은 증가 속도만 확인되면 언제든지 금리를 내릴 거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후 대출 규제 여부하고 한국은행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거래가 침체됩니다. 그리고 가격에 조정이 오거나 혹은 상승이 멈춥니다. 거래량도 줄고 가격도 조정을 받으면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완화가 되겠죠?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완화가 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명분이 생기는 거고요. GDP 대비 낮아지니까요. 은행들 입장에서는 금감원 형님 왜 오셨어요? 오늘 부르지도 않았는데. 아,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거래도 안 되는데 대출 규제 좀 그냥 안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담보대출 뭐 이런 거 총량 규제 이런 거 이제 안 할게요. 담보대출 금리도 좀 내려서 사람들이 저희 담보대출 좀 많이 받으실 수 있게 좀 하겠습니다. 요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 이겁니다. 어설프게 예측할 생각 하지 말자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금리가 내려가고 대출 규제가 풀리는 거지, 부동산 시장과 아랑곳 않고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거나 풀어버리고 금리를 내리거나 올리고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측을 할 때 근거로 대출 규제는 언제쯤 되면 풀릴 거예요, 그러니 부동산이 올라갈 거예요, 혹은 대출 규제가 언제 강화될 거예요, 그러니 부동산 떨어질 거예요, 언제 몇 년 몇 월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이거예요. 부동산 시장에 따라서 그 뒤에 일들이 벌어질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은 감당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잘 골라서 내 집마련 하자 이겁니다. 고점 대비 가격이 떨어져 있는 아파트가 대다수인 지금 시점에 5년 10년을 봤을 때 내 집마련 하는 게 좋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이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예민하게 일일이 대응 막 반응하지 말고 어차피 내 집 살 거라면 지금 같은 조정기에 하자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내 집 마련 타이밍이 아닐까. 정리를 해볼게요. 자본주의에서 가계대출 증가가 멈추거나 감소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가계부채의 총량이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정부의 정책도 가계부채가 느는 건 전제로 깔고 그거를 GDP 성장률보다만 늦으면 되라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가계부채는 꾸준히 늘어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성장한다면. 두 번째, 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완화 여부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부동산 시장에 달려있다 이겁니다. 대한민국 가계부채도 중요하지만 우리 집 가계부채가 더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금리 인하하면 당장 집값 올라간다 같은 무지성 단순 논리가 아니고요. 이건 무지성이에요. 이거는 지금 같은 조정 시기를 내 가계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겠다는 의지, 관심, 지식을 갖추시는 겁니다. 지금 이제 조정기가 오고 있잖아요. 이런 좋은 시기를 내 가계 상황에 맞게 무리하지 않고 내 행복한 우리 가정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전보다 낮은 가격이 금리가 인하되고 공급이 부족하고 지하철 개통되는 것보다 우선하는 가장 큰 호재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지금은 조정기에 돌입해가고 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없어요. 제가 임장 다녀보고 전화해보고 해도 실제 그게 거래량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시기가 흔히 얘기하는 좋은 시기인 거거든요. 지나고 보면 좋은 시기. 그래서 이런 조정기를 어떻게 하면 내 집마련 잘할까, 이런 생각 하시는 게 훨씬 더 개인한테 득되는 거지, 금리를 언제 내릴까, 우리나라 가계부채 진짜 큰일이네, 이거는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알아서 잘 이끌어주실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방송 보시는 분들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좀 잘 판단해보시고 그 과정에 오늘 콘텐츠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